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가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짜장면 같은 건 잔요? 네. 아마. 요즘이죠? 네, 최근에. 네, 최근에. 원래는 이것이 표준어이고, 그리고 요즘은 인정돼요. 얘도 이걸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짜장면이 너무 말하기도 힘들고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옛날 짜장면도 같이 인정하자 해가지고 최근 일이기는 해요. 짜장면 얼마 길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사람들은 뭐 짜장면이라고 했었죠? 예. 예. 그렇죠. 짜장이라고 하지 짜장 이렇게 하면은 맛도 없어 보이고 그래요? 예. 네. 너무 예. 네, 자, 위에서부터 좀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래라는 뭐뭐 하길래? 예. 도대체 어쨌길래 그렇게 아이를 혼내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랬기에 어쨌기에 그렇게 혼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거 원래 이거예요? 원래 예전에 인정받았던 거는 이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는 같이 인정. 같이 이것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쓰고 나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 쓸 때 나래를 펴고 이렇게 몸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나래를 펴고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나래도 되고 날개도 맞고 다음 먹거리 구름에 일본말로 구름에라고 하는 것들 일본말로 구름에라고 하는 것들을 먹거리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먹을거리도 맞고 잠깐만요. 이것은 재료라는 뜻이죠? 먹을 재료? 아니 그 사람이요? 아, 구름에. 구름에. 예. 자, 이것은 먹을거리. 예. 뭐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리고 뭐 빈칸을 메꿔 주세요. 빈칸을 메워 주세요. 둘 다 같은 말이고 예전 한국의 지금의 태권도와는 조금 더 다른 전통 무술, 한국의 전통 무술로 태권 이것만 맞았었는데 요즘에는 태권이라는 말도 단어도 맞게 쓰고 있고 네, 짜장면 잠깐만, 이것은 태권도 전신 원시적인 그 첨단도 오래된 그런 형태. 예, 그렇죠. 전통적인 여기서 이제 현대판 태권도가 나온 거죠. 예. 이것은 시합이 있어요? 한국에서 시합 특별히 예, 본 적은 없어요. 뭐 보이는 그런 무용 같은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무술로 무술? 그럴 아, 수 무술. 있죠. 예, 무술은 무술인데 뭐, 시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대국 태권도는 뭐 전통 무술. 대타이격극경 태극권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예. 조금 천천히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럼 모르겠어요. 아 중국 사람들이 예, 예. 중국 사람들이 아, 공원에서 예. 많이 하는 예, 그런 예. 거 같은 거요. 예. 조금 일반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태권 네 들어본 적이 예. 많이 있어요. 태권. 네. 일반 사람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태권도를 많이 하고. 네 다음 재밌어요. 네 예. 다음 맨날 아, 짜장면 아, 하셨고 어디였어? 나 지금 맨 처음에 했어. 짜장면 할까요 그냥? 자 그러면 예. 또 짜장면 다시 좀 확인하고 싶은데 원래는 이거 네 원래 이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예 얼마 전 몇 년 전에 짜장면만 맞다 말할 때는 짜장면으로 해도 표기는 짜장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게 이상하고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옛날 표기에 짜장면도 맞다고 하자 해가지고 두 개 다 맞는 걸로 네 그렇게 됐고 네. 일본 자, 그러면 확인 자 지금은 둘 다 표준어로 네 표준어로 예예 네. 예. 예,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예. 쓰는 것도 이렇게. 그러게요. 그렇죠.
이걸로 바뀐 다음에는 아나운서만 자장면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자장면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맛없어 보이고. 예. 네. 자, 다음은? 다음 단어는 일본 분들은 별로 볼 기회가 없으실 텐데 예, 사람에 따라서 쿠세처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네. 맨날 그런 말을 하세요. 예. 많이. 항상, 예. 많이 들으세요. 예. 제가 자주 쓰는 편인데, 예. 저희 지역 특성상 또 저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라든지, 맨날 나만 시켜? 라든지, 심부름 자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할 때, 또 쓰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시골에선 또 만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표준어로 맞는 걸로 됐고 복숭아뼈 여기에 무슨 그루부시예요. 그루부시. 네. 일본말로 그루부시라고 하는 복숭아뼈를 복숭아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사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두 개 다 표준어로 맞는 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 복숭아가 뭐뭐죠? 네. 뭐뭐의 씨. 씨 같은 네. 그런 뼈니까. 네. 이것은 뭐예요? 근데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 동네를 복사골, 골자 써가지고 동네 이름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거기를 복사골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어느 동네를 복사골이라고 따로 다르게 표현할 때 복사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래서 복사뼈. 예. 네, 복사뼈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생각이 항시. 항상하고 항시라는 말이 있는데 항시? 예, 항상이라는 항상? 말도 있고 항시라는 말도 있는데 어른들이 주로 항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잠깐, 그것은 항상, 늘? 예, 예, 늘 언제라는 뜻으로 항시. 예, 그래서 항시가 뭐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항시도 표준어였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가볍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